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how's everything with you all? This is your host, 대관 as always. I hope you guys all spent such a nice weekend and of course such a nice day today. 오늘 하루 다들 잘들 보내셨죠? 아, 오늘은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for today, all you guys have to do is listen to what I'm going to say. Which is not that serious and which is not that educational. I mean, 자 여러분 그 which is just my story.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팟캐스트 초반에 이제 그 팟캐스트랑 이렇게 블로그 온라인 그 블로그 영상 강의랑 따로 이제 이렇게 제가 업데이트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팟캐스트 초창기 시절에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라는 식으로 해서 몇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는 이런 것들을 몇번 했었어요. 네, 요즘에 한잔못 하다가 이제 또 오늘 좀 되게 느낌도 오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캠코더 앞에 앉았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요새 참 이것저것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최근에 그냥 그도 이 근방에 가장 크게 한 일은 아무래도 제두 번째 책 하루 15분 기저귀 습관 계속 도전 책 출간한 게 가장 큰 일이고요. 죄송해요. 목이 계속 가려워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개인 지도 영주에서 계속 친구들 개인 지도 필요한 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개인 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신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신촌 아니고 신천 가고 이제 그 일요일에는 부평에서도 열심히 식구들이랑 같이 오프라인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블로그 전대건의 문장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강의를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하는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찍는 여기 좀 이렇게 몰입을 할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서 많이 버려놓은 일들을 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말 그대로 그 하다 보니까는 그 물론 그때보다 열정이 줄었다고는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때만큼의 힘을 동등하게 투자하지는 못하는 실정이에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오프라인 강의는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하고요. 케어를 해드려야 하고요.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개인 지도하는 친구들도 물론 직접 만나서 하는 친구들이니까는 더 열심히 제가 케어를 해야 하고요. 이것저것 참 신경 쓸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 식구들한테는 이런 말 제가 많이 하곤 했었는데 일단 힘이 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힘이 드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지 힘이 드니까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어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으면 좋겠고 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사람과 같이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말들을 이렇게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또 바깥 생각해 보면은 누구랑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아무나랑 같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랑 방향도 맞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또이 사람은 또 나랑 같이 그 비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되고 이것저것 좀 이렇게 신경 쓸게 많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게 요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해서 또 이것저것 또 오프라인 클래스 새로 기획한 것들 거기에 관련된 것도 공지사항도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반 해서 단가 형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공지를 올려놨거든요. 혹시 지금 팟캐스트 이 지금 제썰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오셔서 전체 공지사항 보면 바로 떠 있거든요. 그거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 학기에는 또 학교 아직 제가 졸업 못했죠. 학교 이제 또 가가지고 또어또 마무리 수업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아멘. I have so much things that I have to deal with day by day these days. 요즘 참 매일매일 좀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서포트 말 그대로 그 여러분들의 그 격려라든가 서포트 없이 그리고 제 열정 없이는 좀 힘든 요즘인 것 같아요. 뭐 오프라인 클래스도 그렇고 원래 한한달 정도 원래 좀 제가 쉴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달 정도는 쉬면서 제가 이제 전대건 영어문장 온라인 강의는 아마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한 3년 가까이 3년 차일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도 지금 2년 지금 꽉꽉 채웠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거든요. 근데 조금은 방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배터리도 좀 이렇게 충전 좀 해주고 배터리 좀 이렇게 좀 삐리하면은 좀새 걸로 갈아줘야 할 시기라서 한달 정도 쉴까 했는데 또 어떻게 또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한 번에 다 놓지를 못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한 아이예요. 뭐좀또 아가 또 이렇게 순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도움 많이 된다는 소리 듣고 하면은 참 많이 힘이 나거든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별로 없어요. 그냥 넋두리예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주 중에 이제 그 나머지 그 이제 그 영상 강의랑 그리고 팟캐스트 이 넋두리 강의 말고 넋두리 말고 본격적인 이제 강의는 2회에 올라갈 거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팟캐스트나 영상 강의를 한 주에, 그러니까 주중에 평균 3회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3회 업데이트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다는 거꼭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세 가지 잘 활용하셔서 꾸준히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전혜원 영어문장 강의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 블로그,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은 또제 블로그 오시면은 전에 거, 기존의 거 정말 많이 그 양질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오늘 대거 이놈아 오늘 그 직강 안 올라왔네 하면은 뭐 에이 나도 오늘 공부 쉬지 뭐 이러지 마시고 그 전에 내가 못 봤던 것들 꼭 활용하셔서라도 주중만이라도 매일매일 공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듣는 분들한테도 항상 숙제 내드리고 그 숙제를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맨날 할그 양을 분량을 쪼갈라 갖고 쓰세요. 쪼갈라 갖고 이렇게 숙제하세요. 매일 영어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게 영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영어라는 놈 때문에 만났고,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건데, 매일 언어인데,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가지고 떠가지고 입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느냐는 거죠. 한 번에 내가 한꺼번에 이만큼, 한 내가 평소에 그 그런 양이 아닌, 한 두세 공기 양을 내가 한 입에 떨어 넣어버리면은, 여러분, 그거는 영어 실력이 두세 배 느는 게 아니고, 배탈 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물론 지금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그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뭐 시험 당장에 이제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으셨다거나 점수 뽑을 일이 아니면 뭐 당장에 뭐 영어로 하는 잡 인터뷰가 뭐한뭐 2주밖에 안 남았다거나 아니면 당장에 출국할 일이 한 3주밖에 안 남았다거나 요럴 때는 당연히 하루에 배탈이 나더라도 소화제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두세 공기씩 먹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분들의 그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제가 주로 공부하는 또 가르치는 또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무래도 그말 그대로 그 We study English to use on a daily basis. 말 그대로 그 일상생활에서 쓰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 언어로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mean, when it comes to language, when it comes to a language, I don't think there's a goal, there's a finish line. I don't think so. 어떤 그 언어에 있어서는 결승점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국말도 접어보세요. 얼마나 요새 또 삐리하게 말해요, 그냥. 그래서 한국말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고, 더불어 이제 영어도 제 외국어 영어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 같이 갈고 닦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바심을 좀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어 이렇게 하루라도 좀 이렇게 공부 제대로 안 하고 하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잘안 나올 때가 많아요. 버퍼링 걸 때도 많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놓으면은 그 다음 날은 강의 찍을 때도 이게 나타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애드립으로도 막안 끊기고 잘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소위 오늘 좀 영어 빨좀 되네. 이런 제가 생각이 된 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점은 제발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저곧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새해 다가오면 또 여러분들 이제 신년 계획을 세우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목표 뭐 세울지 저는 알아요, 새해에. 첫 번째는 영어 공부일 것이고, Your goal for the next year is first to study English. 그리고 두 번째는 and the next is of course to lose weight. 살 빼는 거. 맞죠? Am I correct?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득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좀 꾸준히 심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슬럼프가 오고 오늘 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넋두리하고 서툰 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고 이래저래 뭐 이제 힘든 일들이 있고 이래저래 좀 이렇게 내 힘에 벅찬 일을 하다 보면은
하기는 하되 이렇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참 가족처럼 느껴지거든요. 보잘것없는 전대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뭐 네이버에 또 전대건 이름 치면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게건 적게건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감사하다라는 감사 인사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도움 없이, 여러분들의 그 응원 없이는요. 앞으로도 쭉 같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전대건대 화문장 이 강의는 계속 무료로 하고 싶어요. 이게 저도 아무래도 이제 그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지금 제가 전대건대 화문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드리는 팟캐스트라던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zero.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짜 정말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나머지 것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진짜 독하게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꾸준히 갈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년에 또 우리가 이 영상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아, 우리가 작년에, 대근이가 작년에 또 저런 썰을 풀었었구나. 올해는 또 서로가 이렇게 성장했네. 그렇죠? 이런 좀 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항상 저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DAEGONI86 대곤이 86 골뱅이 네이버 닷컴이에요. 대곤이 86 네이버 닷컴 여기인데, 언제든지 그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또뭐 같이 협업할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뭐 되거나 뭐 내가 어디 살고 있는데 여기서 특강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했나, 뭐 이렇게 장소 같은 거 어떻게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아이디어 거리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또 같이 만나게 되면 그게 또 인연이고, 또 거기를 통해서 또 진행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생길 거 아니래요. 그렇게 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넋두리를 이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참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즐거운 팟캐스트로 강의, 진짜 본격적인 강의 영상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몇 개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하루 15분 기적영역습관, 이제 첫 번째 책이죠. 아직 yes24.com에서 투표 진행 중이거든요. 2013 네티즌 선정 올해 도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My first book got nominated on yes24.com, which is the biggest bookstore online. 온라인에서 제일 큰 서점이죠. 그래서 노미네이트도 했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막 허덕이고 있거든요.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셔서, 가장 실용 분야에 있어요. 꼭한표 꼭, 여러분 표 저한테 꼭 선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프라인 클래스를 제가 금토일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은 서울 신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은 부평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방학 맞이해서 조금 더, 방학 맞이 좀더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 또 어디 공부할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과반으로 해서 지금 세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그 말하기 및 내뱉기 반이라고 해서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말하기 및 내뱉기 반 토요일 2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두 개는 신천이 있는 데서, 신천의 토지에서 진행되고요. 토지 신천점에서. 그리고 일요일에도 지금 부평에서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 한개더 있어요. 완전 초보 영문법 반. 우리 왜그제 완전 초보 영문법 문법 강의 듣고 참 많이 도움 받으신 분들 많죠?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이거 좀 더, 여기에 좀더 초점을 맞춘, 기본적인 그 문법에 초점을 맞춘 반도 제가 지금 단칼 한번 개설을 해놔봤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반이죠. 이것도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이거는 4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부터 5시, 아, 6시 15분까지 2시간 동안. 이것도 매주 토요일이고, 신천에서 할 거거든요. 뭐 이것도 지금 다 공지사항, 전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넘어오셔서 전체 공지사항 체크아웃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평 클래스도 지금, 2시, 4시, 2시부터 해서 4시까지 또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요건 일요일 반이에요. 일요일에 내좀 공부 좀 해야 쓰겠다, 나는 인천 부근 부평 근방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것도 이제 전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공부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1시간 반 걸려서. 자, 그런 친구도 볼 때마다 저도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썰풀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음쪼록이 긴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가끔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썰 풀어도 되죠잉? 이렇게 너무,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아, 대거 주로마도 참 사람이구나. 주로마도 이래 지칠 때가 있구나. 그래, 니도 좀욕 본다. 우리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대건입니다. 저 다음 시간에 직원 강의 그룹 팟캐스트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투표 꼭좀 부탁드릴게요. sipsa.com. 그리고 제 오프라인 클래스 2개 새로 운영하고, 새로 이제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거, 제 블로그 전체 공지사항 있다는 것까지 꼭 체크아웃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It was from 대건. 전 대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 bye. Take care.